그 어제 오후 동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부사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, 그뭐 예인줄이 발목에 감겨서 바다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. 그 하루 지났는데 사고 원인 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, 해당 부사관은 그러면 순직 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. 또 현재 해상 훈련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 있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관련해서 해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예, 설명드리기 앞서 어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전우에게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. 예,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 경찰하고 인간의 경찰인 해경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훈련이 계속되는가 여부는 어제는 고속정 두 척이 참가하는 훈련이었고 그 훈련은 어제 사고로 인해서 그 훈련이 중단됐고 그 해당 함정은 복귀하였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? 해당 부사관은 순직 처리가 되는 건지 질문드렸습니다. 순직 등의 조치는 관련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. 네, 추가 해군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? 네, KBS 김덕훈입니다. 저도 이제 돌아가신 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, 어제 해상 사격 목표물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, 보통 이런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전 장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매뉴얼인지가 좀 궁금하고요. 첫 번째로는,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도 이제 군에서 수사를 하냐, 경찰이 수사를 하냐가 또 쟁점이 될것 같은데, 이제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난 해병대 최상병 사건 때 저희가 알고 있는데, 이번 사건은 어떻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도 같이 궁금합니다. 예, 먼저 그 안전 장구 관련한 매뉴얼은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두 번째, 수사 주체에 관해서는 현재 군 경찰과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이게 협의 사안인 것인지 아니면 그 변사 사건은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로 변사 사건 뭐 성폭력 사건 그다음에 입대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 외의 주체들과 수사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어떤 경우에 군이 할 수가 있나요? 그냥 협의 대상인 건가요? 이것도 변사 이번 사건의 사건이 하나인 것 군에서 같은데. 하는지 민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추가 해군에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? 네, 강기자 먼저 부산대 강기자 네, 해군 질문 먼저 하시고. 네, 홍기자 한 네, 미시 홍표입니다.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. 혹시 그 사고관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씀을 거듭 주셨습니다만은 혹시 함정이 이게 뭐 오래되거나 뭐 노후화된 부분과 사고가 연관이 있는지도 좀, 아니 좀 해당 훈련에 동원된 함정이 좀 오래된 거나 노후된 함정이었는지 궁금한데요.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제 사고가 발생했던 함정은 우리 고속정이라는 함정이고요. 그뭐 당연히 생산한 게 오래됐지만 함정 노후화가 이번 사고와 어떤 그 맥락이 있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그 전문 인력들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